밤샘, 줄서기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올해 처음 도내 모든 사립 유치원에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도교육청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참한 일부 사립 유치원은 원화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규모가 꽤 큰 청주의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추가 모집 기간이 남아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190명의 원화를 채울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사립 유치원의 사정은 더합니다. 교사들의 권고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량 운전 기사님들, 그 외 유치원에 종사하고 계신 직원분들까지도. 사립 유치원들은 원화 모집의 어려움을 온라인 입학 추첨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서 찾고 있습니다. 원화 한 명당 많게는 30만 원의 돈을 내야 하는 사립과 공짜인 국공립을 동시에 경쟁시키면서 자율과 창의성 교육이라는 사립의 장점이 묻혔다는 겁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이 있지만 선택을 하는데 처음 학교를 하고 보니까 공립을 선택을 하였더라고요. 하지만 도교육청의 상황 인식은 아우성치는 사립 유치원과 크게 다릅니다. 현황 파악을 이렇게 조금 해봤어요, 청주에. 그랬더니 거의 다 됐고 안 된 유치원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도 인원이 10명 미만이에요. 불공정 경쟁이다. 사립 일부의 사정이다. 워낙 미달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큰 가운데 사립 유치원들은 최근 교육감에게 충남과 같은 학부모 부담금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